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RC 항공기용 조종기는 조이스틱의 위치에 따라 크게 모드 1과 모드 2 조종기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모드 3와 모드 4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드 1과 2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는 모드 1과 모드 2가 각각 비행기와 헬리콥터,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 방법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드 1과 모드 2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적으로 모드 1과 모드 2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처음으로 RC 항공기를 접한다면 모드 1과 모드 2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로 다른 모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핸들이 왼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붙어 있죠. 핸들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RC 항공기용 조종기도 스로틀 스틱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 모드 1 조종기와 모드 2 조종기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여기 똑같은 조종기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하이텍에서 나오는 오로라 9이라는 조종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 조이스틱은 조이스틱에 스프링이 있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오른쪽 조이스틱은 좌우는 스프링이 있지만 위아래는 스프링이 없어서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 스틱을 모터를 제어하는 스틱, 즉 스로틀 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스로틀 스틱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것을 모드 1 조종기라고 하고요. 네, 스로틀 스틱이 왼쪽에 붙어있는 것을 모드 2 조종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로틀 스틱이 아닌 이 반대쪽 조이스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드 2 조종기의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비행기의 엘리베이터, 즉 비행기의 고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드 1 조종기는 반대로 왼쪽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비행기의 고도를 조정하는 엘리베이터 스틱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모드 1과 모드 2는 좌우 조이스틱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의 역할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항공기용 조종기를 비행기, 드론, 헬리콥터에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종기의 스틱에 따른 조종 방법이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비행기에 사용할 때 동작 방법입니다. 스로틀 스틱은 비행기의 속도를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스틱은 비행기의 고도를 제어합니다. 이 두 역할은 모드 1과 모드 2 조종기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일로론 스틱은 비행기의 기울기를 제어하고 러더 스틱은 비행기의 좌우 회전을 제어합니다. 이 두 역할은 모드 1과 모드 2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헬리콥터와 멀티로터에 사용할 때의 동작 방법입니다. 헬기와 드론은 기본적으로 조작 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조작 방법이 같다고 해서 비행 난이도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헬기가 드론보다 날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스로틀 스틱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비행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곧 비행기의 전진 속도를 제어한다는 말이었지만 헬기와 드론에서는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곧 기체의 고도를 제어한다는 말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스틱은 기체의 전진과 후진을 제어합니다.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두 역할은 모드 1과 모드 2 조종기가 서로 반대입니다. 에일로론 스틱은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좌우 기울기를 제어합니다. 단, 비행기와 달리 헬기와 드론은 기체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좌우 기울기를 제어한다는 말은 곧 좌우로 기체를 이동한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더 스틱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좌우 회전을 제어합니다. 에일로론과 러더 두 역할은 모드 1과 모드 2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따로 적어놓고 보니까 비행기와 헬기, 드론의 조종 방법이 서로 달라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비행기와 헬기 둘 다 날리는 사람은 크게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날리다 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은 비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모드 1 조종기와 모드 2 조종기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드 2부터 볼까요? 모드 2 조종기의 장점은 실제 비행기의 조종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스틱으로 기체의 에일로론과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담당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러더는 좌측 스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조이스틱 하나로 고도와 방향을 모두 제어할 수가 있고 헬기나 드론 역시 조이스틱 하나로 앞, 뒤, 좌우 모든 방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대부분 모드 2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모드 1 조종기의 특징입니다.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작은
고도를 제어하는 엘리베이터와 방향을 조종하는 에일러론입니다. 모두 1의 장점은 이 두 개의 타각을 서로 분리시켜서 우발적인 믹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로 다른 타각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기울기를 제어하면서 실수로 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고도와 같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두 2 조종기라면 기울기를 제어하면서 키를 아주 똑바로 옆으로 아주 똑바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치면은 고도도 자꾸 같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헬기나 드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직진을 하고 싶을 때 모두 원 조종기면은 엘리베이터 스틱을 그냥 이렇게 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스틱을 밀면서 옆으로 약간씩 이렇게 비껴 밀더라도 드론이나 헬기가 옆으로 삐딱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옆으로 밀어주는 에일러론 스틱은 이쪽 편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스틱과 에일러론 스틱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발적인 믹싱이 걸리지가 않는데 모두 2 조종기라면은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주 똑바로 밀지 않는다면은 약간 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게 되면은 헬기나 드론이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모두 원 조종기의 다른 장점은 오른손잡이가 비행기를 핸드런칭 할 때 매우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왼손으로 조종기를 이렇게 들고 오른손으로 비행기를 잡고 비행기를 던져서 이렇게 날리게 되는데요. 이때 모두 원 조종기는 기체의 고도를 제어하는 이 엘리베이터 스틱을 나의 왼손으로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비행기를 들고 비행기를 던지자마자 왼손으로 고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쉽게 이륙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 2 조종기는 엘리베이터 스틱이 오른쪽에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왼손으로 조종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행기를 던진다면 비행기를 던지고 비행기가 똑바로 뜨는 걸 확인하고 손을 이까지 가져가서 엘리베이터 스틱을 조작하기까지 한 2, 3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핸드런칭한 기체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기체를 착륙할 때 손으로 바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건 제가 모두 원 조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기체를 잡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2 조종기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일본이나 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두 1 조종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1 조종기와 모두 2 조종기가 왜 나눠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 조종기가 실제 비행기와 거의 흡사하게 조종을 할 수 있는데도 왜 모두 2라고 불릴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방식이라는 게 새로 생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그 기준과 다른 게 2번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왜 실제 기체와 가장 흡사한 방법이 모두 2가 되고 실제와 전혀 다른 방식이 모두 1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항공기용 RC 조종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주 초기의 항공기용 RC 조종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조이스틱 방식이 아니라 버튼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고도를 제어하는 버튼과 방향을 제어하는 버튼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네모난 조종기에 버튼이 두 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튼을 어떻게 배치하시겠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놓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를 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위아래로 두 개의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될 거예요. 되게 이상하겠죠? 왼쪽 오른쪽에 버튼이 있으면 왼손으로 왼쪽 버튼 오른손으로 오른쪽 버튼 이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짜잔 이렇게 생긴 조종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왼손으로는 위아래 고도를 조종하고 오른손으로는 비행기의 좌우 방향을 조종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당시에 RC 항공기용 조종기를 만들었던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의 스위치를 배치하는 것이 제일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치 작동 방법을 한번 보시면 왼쪽의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비행기가 내려갑니다. 또 한번 누르면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올라가고 중간 내려가고 중간 올라가고 중간 내려가고 중간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게 되고요.
방향 조정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누르면 왼쪽, 다시 한번 누르면 중간, 또 한번 누르면 오른쪽, 또 누르면 중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초기의 조종기는 이런 스위치 방식이 기술적으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스위치를 좌우로 배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비례제어 방식, 즉 프로포셔널 방식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조종기에 두 개의 조이스틱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이스틱이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종기 제조사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기체와 흡사하고 그리고 사용하기에 직관적인 것은 조종기의 한쪽 스틱의 방향과 고도를 몰아넣는 건데, 그렇게 하려니까 기존의 스위치 방식의 조종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헷갈려서 사용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타협 안으로 기존 방식을 모드 1, 새로운 방식을 모드 2로 규정하고, 각 제조사에서는 모드 1 조종기와 모드 2 조종기를 생산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라는 것은 1960년대 프로포셔널 방식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한 논쟁거리입니다. 실제로 경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 비행기와 흡사한 방식인 모드 2 조종기가 유행하게 되었고, 아직도 대다수의 미국인은 모드 2를 사용합니다. 주로 미국의 RC 항공기를 수출했던 중국도 자연스럽게 모드 2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조종기를 만들어 온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모드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서 수입한 조종기로 RC 시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모드 1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모드 1이 대세였고, 적어도 10년 이상 된 항공기 동호회라면 대부분 모드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10여 년간 중국산 왕구형 헬리콥터가 모드 2로 많이 수입되었고, 또 모드 2가 기본으로 설정된 드론들이 국내로 많이 수입이 되면서 모드 2를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비행기 위주의 동호회가 아니라 드론 위주의 동호회라면 모드 2 유저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드 1을 해야 될까요? 모드 2를 해야 될까요? 그 결정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실기가 모드 2와 비슷하다고 해서 당신이 꼭 모드 2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실기를 날리는 게 아니고 RC 비행기를 날리는 겁니다. 또 모드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실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모드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른 모드로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한 모드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모드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정은 같이 비행하는 동호회나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같이 통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만약에 모드 2를 사용하는데 동호회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드 1을 사용을 한다면 다른 동호인들이 내 비행기의 비행 세팅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나도 다른 동호인의 비행기를 한번 날려볼 수도 없습니다.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내 거 말고 다른 사람 것도 한번 날려볼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같이 비행하는 동호회나 친구가 있으면 모드를 통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동호회라면 대부분 모드 1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급 조종기는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저가형 조종기는 모드 변경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모드를 꼭 확인하세요. 펠콘샵에서는 모드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모드 1으로 출고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RC 항공기용 조종기의 조종 모드에 따른 조작 방법과 장단점, 모드 1, 2의 역사와 어떤 모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